이낙연은 윤석열 비중재다. 아무도 그 얘기 보대는 여기서 한번 더 해주세요. 우리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으면 저 윤석열 이중대 맞죠? 아, 제가 김대중 후보 대변인을 40개월 했습니다. 그때 YS 정권과 맞서 싸우고 이회창 후보와 맞서 싸우면서 79석 가지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저도 찍을만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꼼짝 못하게 묶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네, 싸워야 할 때. 네. 아, 이번에 최고의 발언을 했더라. 어떻게? 그러니까 멋있었어요. 엊그저께 기자회견 한 거. 그 이낙연은 윤석열 기중재다. 아무도 그 얘기 못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우리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으면 저 윤석열 이중대 맞죠? 아, 이낙연을 향해서 네. 윤석열의 이중대라고 한 지금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과감히 지금 처음으로 온 것 같고. 네, 그게 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예. 네. 네. 그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충고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국민은 없어요. 국민이 주권자인데. 근데 국민이 주인 되는 날이 4월 10일 하루잖아요. 그날 반드시 주인의 위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데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 정동영 이제 후보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후보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신선한 신인들만 데려다 전투를 하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싸움인데.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강원이 조화가 돼야 전투를 할 수 있다. 이런 무게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한마디 말씀하시면 언론에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다. 아,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어때, 맞습니까? 맞습니다. 싸울 때도 경험이 필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후보 대변인을 40개월 했습니다. 예. 그때 YS 정권과 맞서 싸우고 이회창 후보와 맞서 싸우면서 79석 가지고 정권 교체 이루는데 저도 찍을 만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꼼짝 못하게 묶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봉에 저도 서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무튼 뭐 앞으로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한동훈 무리들한테 공격을 받을 건데 우리 또 말씀도 잘하시고 아나운서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고 또 대통령 후보도 했고 이런 경력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도 들어와서 앞장서서 후배들한테 그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선진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다선 중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도 의회 민주주의도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패기. 이 젊은 용기가 필요하죠. 플러스 경험과 훈련을 거친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런 중진 원로들과 노장청 조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20년을 이러고 다녔거든요. 뭐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젊은이들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나보다도 행동 잘하는 젊은이 나와보라고 해.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권력 순위 VIP 제로, 김건희가 VIP 2, 윤석열이 VIP 3, 이렇게 제가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네, 싸워야 할 때. 예. 그래,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고마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야, 뭐, 전주군대 서정 목사님.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다시.